자, 오늘은 제2장 변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그러니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정의 중 우리는 변형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형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형률이라고 그렇게 노멀 앤 쉐어 스트레인. 그래서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었죠? 응력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응력에 있어서의 정의를 노멀 스트레스 하고 쉐어 스트레스 이두 가지.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노멀 스트레인이고,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쉐어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determine the strains for various type of problem.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변형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판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장 시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한다 하게 되면 뭐봉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판형으로 되어 있는 시험 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판형으로 되어 있는 시험 편을 가지고 이 양쪽에서 이걸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요것은 힘을 가하기 전입니다. 힘을 가하기 전에 요 호라이즌털 라인하고 버티컬 라인, 그 다음에 인클라인드 라인,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선을 그려 놓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잡아당겨 상태를 보여줍니다. 당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요만한 막대에다가 힘을 이렇게 가해 줘 갖고 잡아당기게 되면 이쪽 길이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날 것이고 이쪽 폭방향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버티컬 라인은 이거에 비해서 길어졌고, 그런 형태로 그냥 아니면 압축응력이 걸리기 때문에 응력과 인장응력이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같이 생겨서 수직응력에 의한 변화하고 전단응력에 의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사진 요 선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deformation. deformation은 우리가 변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변형. 왜냐하면 어떤 힘이 물체에 작용하게 될 때마다 it will tend to change the body's shape and size. 그러니까 물체의 shape라고 하면 형상,
형상 그리고 사이즈, 크기를 변형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쉐이프와 사이즈의 변화를 우리가 변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형상이 변화하는 쪽하고 크기가 변화하는 쪽. 그래서 여기서 크기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길이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노멀 스트레인 이렇게 되면 수직 변형률, 쉐어 스트레인 그러면 전단 변형률 이렇게 나눠져서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변화를 주는 것이냐면 change in length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수직 변형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약간 확장을 시키게 되면 물체의 길이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 뭐가 변화하겠어요? 부피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냐 하면 수직 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직 응력이 있을 때에 수직 변형률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각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도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 물체의 모양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은 전단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 두 개는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 서로 인디펜던트한가요? 디펜던트.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그죠? 하나는 면에 대해서 수직이고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는 면에 대해서 수직이고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는 면의 평행한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관계에 있죠. 서로 때문에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노멀 스트레인만 발생하고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쉐어 스트레인만 발생한다. 또 2.2절입니다. 2.1절은 단순히 그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직 변형률하고 각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단 변형률이 있다. 이게 다고. 그래서 여기 2.2절에서는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노멀 스트레인은 아까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길이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undeformed body, 그러니까 변형되기 전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두 점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A하고 B점. 그래서 이 두 개를 쭉 있게 되면 어떤 방향이 나오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N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A하고 B 요 사이에 있는 요 거리를 우리가 델타 S라고 하자. 그러니까 보통 델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매우 짧다, 매우 작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델타 S는 매우 짧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 물체에 이제 힘이 가해져가지고 결국 변형은 이렇게 되었다. 결국 여기에 있는 모양하고 여기 있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물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AB라고 하는 선이 A', B'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으로 변형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A', B'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델타 S'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입실론, 소위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멀 스트레인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입실론. 우리가 노멀 스트레인을 뭘로 나타냈었죠? 시그마. 그죠? 시그마.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직 변형률 하게 되면 입실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버리지 개념으로 해서 변형률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결국 원래의 길이로
변형된 길이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델타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변형된 길이죠. 여기에서 변형량은 여기에서 이것을 뺀 것이 변형된 길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S를 하게 되면 결국 변형된 길이가 되고 오리지널 랭스는 원래 델타 S였었으니까 이렇게 델타 S가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개념으로 해서의 노멀 스트레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에 있어서의 입실론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점에 있어서의 입실론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바로 옆에 매우 작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B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델타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S를 델타 S로 나눠준 건데 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점. B라고 하는 점이 A점에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점에 있어서의 변형률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을 이 N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A 쪽으로 이제 수렴을 시키게 되면 그때 요 A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입실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노멀 스트레인의 정의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러프하게 델타 S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뭐 간단하죠. 요 수식을 가지고 델타 S 프라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실론 에버리지 곱하기 델타 S 그 다음에 요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델타 S 델타 S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입실론 에버리지의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여기에서도 뭐 그 델타 S 프라임을 여기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일 경우와 마이너스일 경우 또 0인 경우 이렇게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입실론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인장 응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압축 응력이 돼서 입실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게 되겠죠. 입실론이 0인 경우는 뭐 변형이 없다. 그렇죠? 변형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힘이 그쪽 방향으로 노멀 스트레스를 흘리게 되면 그쪽에는 없겠죠. 입실론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the initial line will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있었던 그 직선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줄어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쉐어 스트레인의 정의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쉐어 스트레인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각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Change in angle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앵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개의 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변형 전의 물체에서 여기 거기에 두 개의 선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에서 N 방향으로 해서 N 방향 쪽에 B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T라고 하는 방향에 C라고 하는 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AB라고 하는 선과 AC라고 하는 두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은 처음에 항상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 전에 수직인 두 개의 그 변형이 돼 가지고 각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각도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 하게 되면 뭘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감마로 표현합니다. 감마. 감마. 아까 노멀 스트레인은 뭐였었죠? 입실론. 그래서 입실론 감마. 또 쉐어 스트레스는 뭐였어요? 타우. 그죠? 타우. 그래서 이제 이 타우에 대응하는 이제 감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있어서의 각도입니다. 원래의 각도. 그 다음에 여기에 A 프라임, C 프라임,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이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각도,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90도였던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변형된 다음에 각도 세타 프라임을 빼준 것을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의 전단 변형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B 프라임하고 C 프라임이 각각의 방향으로 A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었던 A 쪽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B도 A 쪽으로 가고 C도 A 쪽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각도 세타 프라임을 각도의 전단 변형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입실론의 정의와 감마의 정의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료역학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입실론과 감마를 다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게 되면 뭐 여러분들은 더 그 변형률에 대해서는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자, 요 이제 예를 보여주는 건데, the approximate length of the side of the parallelly pipe. Parallel pipe 변형 사변 체. 그죠? 우리가 왜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 그게 바로 parallelly pipe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 사변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거리, 그 길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제 힘을 줘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길이도 변하고 각도도 이제 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의 변화가 생겼다 하게 되면 우리가 x, y, z 좌표계를 놨을 때 x 방향으로 변하는 그 길이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아까 길이의 변화를 입실론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델타 x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가 변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변하겠죠, 길이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입실론 x라고 표현하겠죠. y쪽 방향으로 바뀌면 ε y, z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 ε z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변형된 후의 길이를 구해라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원래 길이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더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 길이가 델타 x고 그 다음에 변형량이 ε x, 델타 x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입실론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 방향에 있어서의 길이도 입실론 y만큼 변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한 양은 1 플러스 입실론 y의 델타 y가 되겠죠. z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입실론 z의 델타 z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각도의 변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찌그러져서 여기의 각도,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가 변한다 라고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변한 것이 입실론 프라임이 되겠죠. 아니, 세타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정의에서부터 여기서 보면 감마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 되니까 실제로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각도가 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이 됐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x, y는 뭘까요? 처음에 x축하고 y축이 90도였다. 근데 그게 각도의 변화를 보여줬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x, y 평면에 있어서의 각도 변화죠. 그래서 감마 x, y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y축하고 z축의 그 변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xy 평면에 있어서의 각도 변화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 xy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yz 평면에 있어서의 각도 변화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 yz가 되고, 그 다음에 xz 하게 되면 xz 평면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제 요만큼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는 이렇게 될 것이고 각도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이의 변화 1 플러스 입실론 z 거기에 델타 z 입실론 y에 델타 y 1 플러스 입실론 x에 델타 x, 이게 이제 길이 변화고,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각도의 변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몇 번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 요소의 직사면, 그러니까 렉탱귤러 사각형 요소의 볼륨의 변화를 일으키고, 전단 변형률은 쉐이프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변화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볼륨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전단 변형률은 각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쉐이프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전단 스트레인만 발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 볼륨의 변화는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는다. 그겁니다. 생기지 않게 되면 이제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델타 V를 계산했을 적에 제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물체에 있어서 한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점의 요소를 띄어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힘을 받아서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 와서 지금 기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뭘까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노멀 스트레인이 2라고 비교해서 입실론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까요? 아까 정의가 뭐였느냐 하면 입실론은 델타 S 분의 델타 S 프라임 마이너스 델타 S였었죠. 그래서 그거의 변형이 이제 작으면, 그의 변형이 작으면 입실론이 작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입실론이 어느 때인가,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막대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인장력을 줬어요. 인장력을 줬을 때 얘가 변형량이 굉장히 크면 우리 눈에 확 보이겠죠. 딱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고무띠, 약간 폭이 있는 그 고무띠를 생각을 해갖고 잡아당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는 재료역학에서는 그런 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따지는 범위는 뭐냐 하면
길이의 변화가 매우 작은 경우, 또 각도의 변화도 매우 작은 경우만 따집니다. 그 왜 그렇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재료가 힘을 받아가지고 변형이 커지게 되면 걔는 일반적으로 우리 금속을 생각할 때 그게 커지게 되면 탄성 영역일까요? 소성 영역일까요? 보통 소성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에 탄성 영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난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소성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 따지는 범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변형량, 그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아서 수백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아까 그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길이의 변형량을 원래 길이로 나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비율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만 있는 거죠. 그 숫자가 수백 마이크로다 하게 되면 그것도 마이크로미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수백 마이크로 주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 내지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변형량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1하고를 비교를 한다면 입실론은 1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호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게 만약에 이 세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작아질 텐데 그 변형 만약에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요 사인 세타를 우리가 그냥 세타라고 놔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건 어떻게 알죠? 사인 세타를 시리즈로 전개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사인은 어떻게 돼요?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3승. 그렇죠? 플러스 뭐 세타의 5승 나누기 5의 팩토리얼. 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세타가 작다고 하게 되면 세타의 3승, 세타의 5승은 너무나도 작아질 거니까 우리가 무시할 만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도 전개해 보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를 전개하면 뭐가 돼요? 1-2 팩토리얼의 세타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타 제곱도 역시 매우 작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로 근사해 볼 수가 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세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또 근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평행 사변체가 이제 이게 그 이제 변형된 평행 사변체가 있을 때 그거의 길이가 뭐가 됐었어요? 1 플러스 입실론 x의 델타 x, 그죠? 그 다음에 y쪽으로는 1 플러스 입실론 y의 델타 y, z쪽으로는 1 플러스 입실론 z의 델타 z가 됐죠. 그래서 그 변형된 그 사변체의 최적을 구해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v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변형된 물체의 부피에서 원래의 부피를 뺀 게 이제 변형된 그러니까 부피의 변형량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변형량을 v0로 이게 나눠주게 되면 율이 나오겠죠. 얼만큼
얼만큼 부피의 변화가 생겼는가. 그렇죠? 이게 지금 델타 V로 써놓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델타 V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최적의 변화. 최적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원래 따지려면 이건 델타 V 오바 V 제로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델타 V 오바 V 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이 V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 제로는 뭐가 돼요?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되겠죠. 원래 직육면체의 길이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였었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빼주고 이거 잘못 뺐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뭘 또 나눠줘야 돼요.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나눠줘야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로 올라가고 쭉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앞에 항에서도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서도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도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뭐만 남겠어요? 여기 요 세 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입실론 X, 1 플러스 입실론 Y, 1 플러스 입실론 Z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 플러스 1차식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2차식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Y, 입실론 Z, 입실론 Z, 입실론 X, 그 다음에 3차식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를 요게 이제 다 전개가 된 건데 여기에서 이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좀 1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1하고 비교했을 때 입실론 X는 작죠? 그죠? 입실론 Y도 작고 입실론 Z도 작습니다. 근데 입실론 X 곱하기 입실론 Y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작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만 하겠다. 그래서 요 2차식서부터 이 텀, 그 다음에 3차식은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이 이제 요 앞에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만 남게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부피에 있어서의 변화율은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길이의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여기 델타 V 오버 델타 V 오버 V 제로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나의 기호로 나타낸다면 입실론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실론 V. 이렇게. 그러니까 볼륨에 있어서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제 몇 개만 풀어보면 이제 여기 챕터 2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노멀 스트레인에 대한 이해하고 쉐어 스트레인에 대한 이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예제입니다. 2.1. Create a normal strain in the load of epsilon z equal 40 times 10 to the minus 3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 뭔가 변수가 있을 법한데요. 아, 여기 z에 1 over 2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트 z만큼의 그 변형률을 지금 주고 있다. 자, 여기서 Z라고 하는 것은 미터 단위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입실론 Z가 이만큼 변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때 determine displacement of end B due to the temperature increase. And, 그 다음에 뭘까요? And, 두 번째 문제. The average normal strain in
the road. 그러니까 막대에 발생하는 평균 수직 변형률을 계산하시오. 그럼 될까요? 이게 지금 힘이 가해진 게 아니고 온도가 가해진 겁니다. 근데 온도가 가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늘어나는 거가 어떤 형태로 늘어나냐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어떤 Z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가 지금 쭉 Z 방향. 그죠? Z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Y론 Z는 Z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 Z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각 점에서 늘어나는 것들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Y론 Z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Z, DZ를 어디서부터까지? 여기서부터 전부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을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자, 변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변위. 자, 여기 B점이 여기 있는데 이 점의 변위를 구해라. 그렇게 되면 이라고 하게 되면 변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B, B 프라임 해놓고 백다 표시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변이량입니다. 그러니까 백탈량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 백탈량이에요. 그래서 원래 점에서부터 원래 점에서부터 변형된 후의 점까지를 연결한 백타, 이게 변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껏해야 어떤 성분만 있겠어요? Z방향의 성분만 있으니까 여기서 변이를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길이가 얼만큼 늘어났다라고만 해도 변이를 나타내게 되겠죠. 단 응력하고 아니 그냥 경사진 힘으로 이제 걸렸다 하게 되면 뭐와 뭘로 나눠져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변이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략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럼 그거를 그 요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이어주게 되면 변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노멀 스트레인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에 늘어난 양을 뭘로 나눠주면 돼? AB의 원래 길이 0.2m로 나눠주게 되면 에버리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이제 노멀 스트레인 때문에 노멀 스트레인 후에 우리가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변형된 양만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플론 Z, DZ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변형된 후에 전체의 길이를 구한다면 거기다 원만 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입실론 Z에 DZ 하게 되면 이제 그 DZ라고 하는 그 길이가 얼만큼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Z 프라임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실론 Z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0에서부터 0.2까지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가 된 거야? 전체의 길이가 된 거죠. 변형된 후의 전체의 길이. 아까 내가 설명한 건 뭐예요? 변형 양만 구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만 구하니까 0.00239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델타 B라고 하는 것이 델타 B라고 하는 것이 0.00239 이렇게 나오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되네요? 늘어난 양을 원래의 길이로 나눈 거죠. 나눠주게 되면 0.0119 밀리미터 퍼 밀리미터. 그러니까 이 단위가 결국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원이 되고 에버리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변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 두 번째 예제가 좀 재미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작다라고 지금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재료 역할 전반에 대해서 전부 이 가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의 변형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과 우리가 입실론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구한 것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근사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 입실론은 작은 거야 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떼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차이가 크다면 그런 가정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답을 주는 거니까. 자, 여기 먼저 문제를 보게 되면 When force P is applied to the rigid rubber arm APC in figure. 여기서 APC라고 하는 것이 rigid rubber arm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왜 rigid rubber arm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 얘는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형되지 않는 암에다가 심피를 작용시킬 때 The arm rotates counterclockwise about pin A through an angle of 0.05 degree.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여기 A라고 하는 핀에서 0.05도 정도를 로테이팅 시켰다는 거죠. 근데 카운터 클라우아이즈니까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죠. 뭐 당연히 P가 여기가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0.005,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거 원래는 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0.05도만큼 이렇게 로테이팅 시켰을 때에 그때의 determine normal strain developed in wire BD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럼 구하는 거야. 여기 wire BD가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수직 변형률을 구하시오. 결국 뭘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BD의 길이 변화가 얼만큼 발생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 수직 변형률이 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 그림을 봐도 여기서 힘을 딱 주게 되면 여기 이게 이제 로테이팅 될 것이고 이 BD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늘어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있어서의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먼저 수학적으로 풀어보자. 수학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여기 300, 400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 쭉 있게 되면 원래 여기의 각도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이 알파는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3대, 4대, 5라고 하는 즉각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는 아는 겁니다. 다만 표현만 파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했겠죠. 원래는 요렇게 요렇게 다 90도였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 파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죠? 요 길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만 아니야. 있고 얼마큼 늘어나는지 모르니까 이 길이를 지금 모르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구하는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 코사인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L의 B 프라임 D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요 각도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원래의 길이가 얼마였었죠? 300mm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늘어났다는 거야? 0.3491m만큼 늘어났다. 이건 정확한 거죠? 이걸 근사하게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로테이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요 로테이팅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요 길이를 지금 구하면 되겠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 여기서 돌아간 거니까 뭐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원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호. 그럼 원호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 길이에다가 여기에 각도만큼 곱해 주게 되면 원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원의 일부니까 원래 점에서부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요 늘어난 양을 구할 때 이거 곱하기 요 각도로 해서 구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림을 완전히 옮겨버렸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가 400이니까 400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레디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눠요?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0.05를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레디안으로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R 세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349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하고 아까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꼭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근사해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평균은 아까 이렇게 구했죠. 정의가 이제 변형된 후의 길이에서 원래의 길이를 빼고 원래의 길이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변형된 후의 길이, 그 다음에 원래의 길이, 그 다음에 원래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요만큼의 평균 수직 변형률이 계산됩니다. 이거야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또 다른 예제로 여기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요거 안 읽어도 알겠죠. 요렇게 생긴 네모난 부재가 여기 세 변이 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길이가 150, 150이니까 원래 요 A, E하고 D가 몇 도를 이루고 있겠어요? 90도를 이루고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요 점선만큼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변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 각도의 변화와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이것만 봐도 물론 알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내용입니다. Figure is fixed, connected along AB. 그래서 AB에 따라서 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orizontal guide, 이 horizontal guide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탑하고 바르면서. 그 다음에 이 변이 is given a uniform horizontal displacement of 2mm. 이쪽 방향으로 2mm만큼 유니폼하게 그 변이가 주어진다면, 그때의 평균 수직 변형률, 그러니까 AC에 대한 수직 변형률, 평균 수직 변형률을 구해라. 이게 A고, B는 XY 축에 대해서 이점에 있어서의 전단 변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점에 있어서 XY 축에 대한 요 각도를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A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일단 뭘 구해야 되겠어요? AC에 있어서의 수직 변형률이니까 AC의 길이가 얼마큼 변하겠는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일정하게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76만큼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75 곱하기 2가 되고, 여기는 76 곱하기 2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양쪽에 제곱시켜가지고 루트 씌워주게 되면 AC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겠죠? 이게 너무 쉽다고 지금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쉬워도 지금 뭘 하고 있는 단계냐 하면 수직 변형률의 개념이 무언가,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의 개념이 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AC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AC 프라임이 이거죠. 그래서 AC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0.21355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직 변형, 그러니까 평균 수직 변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요? 원래의 길이 AC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는 이것이고 변형된 길이가 이거니까 변형된 길이에서부터 요 원래의 길이를 빼서 원래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평균 수직 변형률이 됩니다. 자, 그럼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원래가 90도
M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감마죠. 그럼 여기에 각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75분의 76. 그래서 탄젠트를 취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그죠? 2분의 8. 아, 만약에 플러스로 나온다면 무슨 뜻이죠? 원래 이게 2분의 파이였다가 감마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세타 프라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게 되면 감마가 대신에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것이 감마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변형된 후에 각도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되는데 세타 프라임이 90도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감마는 마이너스 형태로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도를 2분의 세타 프라임을 가지고 탄젠트를 취하게 되면 이제 세타 프라임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세타 프라임을 뺀 거니까 빼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0.0 그다음에 1.32가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각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둔각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챕터 3는 우리가 이제 1장하고 2장에서 응력하고 변형률에 대한 정의를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3장에서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재료 그러니까 기계적 성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건 뭐냐면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기계적 성질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립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피로 강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응력이 뭐예요? 허용 응력. 그죠? 허용 응력. 그 허용 응력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failure stress를 안전 계수로 나눈 걸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failure stress가 뭐가 있었어요? 시그마 YS 또는 시그마 U가 있었습니다. 시그마 YS가 뭐죠? 항복 강도, 그죠? 재료의 항복 강도. 시그마 U가 극한 응력. 그래서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이 극한 응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항복 강도와 극한 응력 또는 우리 KS 규격으로 얘기하자면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그 인장 강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이제 여기 3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모든 나라는 다 공업 규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갖고 있겠어요? 한국 공업 규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슨 마크라고 그래요? KS라고 해요. KS, 그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마크를 주는 게 KS 마크고, KS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준들이 거기에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JIS죠. 그죠? 독일 같으면 뭐 DIN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K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인장 강도를 구한다 하게 되면 뭐를 먼저 찾아야 돼요? KS에서 어떤 시험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양을 구해 가지고 인장 항복 강도와 강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걸 찾아서 그것대로 실험을 해야죠.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것을 하나라도 어긋나게 실험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3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인장과 압축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84페이지에 보게 되면 84페이지 그림 3-1이 있는데 이게 뭘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냐면 인장 시험 편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인장 시험 편.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려면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장 시험 예를 들면 인장 시험을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험 편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장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 시험 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봉형을 나타냈는데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꼭 봉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있죠. 플레이트 타입도 있고 이렇게 봉형도 있습니다. 이게 로드 타입이죠. 여기 이제 KS의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50mm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름이 13mm. 양쪽에 이제 나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나사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양쪽에서 이 나사로 만들어진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거가 이제 소위 인장시험기가 됩니다. 인장시험기. 그게 바로 그림 3-2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3-2에 있는 그림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에 있는 요 그림은 유를 이용한 인장시험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다이아리 쪽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유압을 거기다 가해주게 되면 유압이 지금 얼만큼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힘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힘이 지금 얼만큼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아래는 베이스입니다. 아래는 베이스고, 그 위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 그 노란색 부분이 있고, 거기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텐션 스페시먼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인장시험 편이겠죠. 그럼 노란 거하고 노란 거 사이에 인장시험 편이 지금 끼어 있죠. 그렇다면 이 노란색 부분은 뭘 의미하겠어요? 시험 편을 양쪽에서 붙잡아주는 지구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지그라고 그러는데 그 두 양쪽에서 그 시험편을 붙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그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에서 이렇게 딱 붙잡아 줬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위에 옆으로 이제 가 있는 또 하나의 부재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은 어떻게 지금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받침대죠. 밑에는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에 그 고정시키고 있는 지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그하고 지그 사이에 시험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 위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에 보면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딱 있고 시편에는 어떤 힘이 가해지겠어요? 길이 방향의 인장력만 가해지게 되겠죠. 여기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조금씩 힘을 줘가지고 이걸 쭉 잡아주게 되면 시험편이 늘어나겠죠. 그 시험편이 쭉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얘를 이 시한편이 파괴되기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걸린 데서부터 조금씩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시한편이 다 늘어나가지고 파괴될 때까지를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동안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잡아당길 때에 이쪽에서 유압에 의해서 지금 힘이 얼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그 처음 위치 거기서 0일 것이고 조금만 올려주게 되면 지금 얼마만에 힘이 가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잴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얼마큼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알고 그 다음에 원래 시험편에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인장 응력이 나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리면서 그때 늘어난 길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입실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그때그때마다 P하고 델타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하면 A분의 P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입실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를 시그마 제로로 놓고 여기를 입실론 제로로 놓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쫙 늘어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해요. 응력 변형률 선도. 그러니까 시그마 입실론 다이어그램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A0, 여기 O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오리지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에어리아, 오리지널 랭스. 이것은 오리지널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한 스트레스. 오리지널 랭스를 기준으로 한 입실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강도를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재료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때에 강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